뭐라 그랬더니 술 좀 끊으시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아들이 술을 끊어달라고 그러길래 야 너는 안 먹어봐서 그런 말을 쉽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그랬더니 얘기를 쭉 해주는데 이 아이를 보는 모든 사람이죠. 모든 사람이 야 너 아빠 누구누구지? 열심히 해. 열심히 해서 아빠 같은 뭐 거포되고 좋은 타자 돼야지. 좋은 얘기 다 해주다가 끝에 가서 놓고 너는 아빠처럼 술 많이 먹지 마. 모든 사람이 타석에 들어가 있는데 주심이 야 이청아 너 아빠가 이병헌 선배님이시라며 네 너 열심히 해.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돼야지. 근데 너는 술 먹으면 안 돼. 게임 때 너무 괴로웠던 거죠. 그런데 그날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쪽에 원형 탈모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. 애기가? 네, 우리 큰애가. 그러니까 내가 한 2년, 중학교 1학년. 와.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한 2년 정도 듣다가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막 울면서 아이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어요. 미안하고 또 아빠 때문에 겪었을, 아들이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10월 4일 날 얘기 들었는데 정말 그 다음날서부터 술을 안 먹었어요. 그게 지금 야, 오늘까지 온 거죠. 야, 진짜. 진짜. 제가 아드님 이름이 청하죠? 큰애가 청하입니다. 네. 청하? 네. 네. 청하요. 청하를 네. 위해서. 자, 아빠가 지 때문에 끊었는데 지가 먹어 프로 가자마자. 와, 자, 기절하세요. 어떻게 하세요? 잠깐 이제. 키가 너무 오는가? 영훈아, 왜요? 내가 차린 거 좀 먹어.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아, 진짜 맛있다.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. 아니, 이렇게 취하시기 전에 빨리 끝내야지. 나도 잘 먹는데? 진짜 먹는다. 내가 진짜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. 먹방 됐어. 먹방 됐어, 어떻게 해? 와. 너 피타 좀 씨. 아, 이거 안 된다, 이거. 해주세요. 뭐, 어떤 노래 하시겠어요? 하나. 빨리 줬어요. 하나, 둘, 셋, 넷.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여기까지. 그 뒤엔 돈 받아야 돼. 아니, 무슨 동네에서 놀러 온 옆집에서 놀러 온 오늘 하도 돌아가지고 나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. 아 그래? 처음 본 그때부터 내 마음은 그대의 포로가 되었어요. 그대의 눈빛에 난 그만 눈 감았죠. 그거 아세요, 여러분? 사람이 막 힘들 때 너 힘들어 하면 더 힘들어지고 옆에서 주변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. 작년에 시상식 소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개미들에게 나의 상을 바치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개미 시절 저도 수년간을 방송사에 있는 감독님들한테 험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. 그래서 수현주 너는 틀림없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. 아 정말요? 그럼요. 그래서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는 사람보다 너는 잘 못 될 것이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.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저한테는 중요치 않은 얘기거든요.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된다고 나는 얘기하거든요. 가고 있다. 잘 가고 있다. 조심스럽게. 가고 있다로 버티기에 20년의 세월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? 안 길던데요. 잠깐이던데요. 한 10여 년 정도 욕먹다 보니까 그건 욕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큰 칭찬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릴 정도로 고맙죠. 왜냐면 조연출 형들하고 친했어요. 많이 친해졌었고 그래서 내 배역이 없어도 어떨 땐 무조건 버스를 탔어요. 아 드라마 촬영 가는 버스를. 네, 촬영 타면은 야외비를 그때 한 3, 4만 원씩 줬어요. 그럼 잠깐 지나가더라도 한 3만 원 정도 줘요. 그때 당시에 AD분들한테 술을 많이 얻어먹었죠.
유해진 씨도 저도 안 미안합니다. 왜 저 안 그럴 수도 있어요. 유해진 씨 안 왔으면 오늘 대화가 안 될 뻔했어요. 왜 그 작가